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문이과 대통합을 이끌어낸 이력의 끝판왕입니다. MBC 오승훈 아나운서. 예! 카이스트 출신 아나운서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변호사까지. 야, 이거 말 그대로 이게 올해 4월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대단하. 아, 대단하시네. 진짜 혀를 내두르네. 아니, 근데 이게 카이스트 출신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 오! 항공우주공학이면은 그 요번에 누리호 발사하고 이런. 예. 네. 항공우주연구원에 대부분 제 동기들이 포진돼 있고. 이야. 그 옆에 있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많이 또 가 있고요. 예. 네. 대단하. 아, 대단하신 분이. 좀 부끄럽네요. 뭐가 부끄러워? 거의 동년배인데. 제 친구들 거의 항공 점퍼만 있지 뭐. 항공 우주 쪽에는. 아.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때 이제 생중계를 네. 직접. 네. 그때 달린 이제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면. 카이스트 문창과냐. 예. 뭐야, 오늘만을 기다린 사람 같아. 진짜 많네. 아. 아나운서 버전 이장원 같다. 아. 예? 아, 이장원 씨가 제 고등학교 1년 선배. 아니, 그러니까 또. 야. 아, 정말요? 고등학교를 어디를 졸업하셨습니까? 아, 대전과학고등학교. 아, 과학고등학교 나오셨구나. 저는 이제 명도 외고. 옆에 남고가 다시 외고 남고 여고 아니, 그 누구? 저는 거기서 남고를 나왔어요. 남고. 예. 예. 아니 그 약간 느낌이 또 이장원 씨하고 그 느낌이 좀 비슷해요. 아 제가 입학을 했는데 저 위 학년 선배들이 뭐 오더니 저희는 이제 A 프라임 이렇게 찍잖아요. 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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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장원 프라임이니 이렇게 아~ 초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라임을 사실 오늘 알았어요. 이게 프라임입니다. 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A 다시. 아,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닮았다. 아, A 다시. 아, 승훈 씨가 지금까지 주변에 계셨던 분하고의 대화 우리랑 좀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예능적인 접근이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너무 좋아요. 아, 네. 프라임 알았어요. 프라임 알았어요. 아니 어쨌든 그 항공 우주공학을 공부하다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신 건지 사실 그 길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석사 논문을 쓸 때였거든요. 2005년 겨울이었는데요. 예. 근데 그 시기가 황우석 사건이 터졌던 시기입니다. 아, 그 당시? 예. 6시 15분에 시작하는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황우석 사건을 다루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그 목소리가. 그래서 논문을 안 쓰고 그냥 그 두 시간은 이렇게 가만히 음악 듣듯이 그냥 예. 들었어요. 집중해서 예. 들었어요. 한 달 넘게 그걸 듣다 보니까 손석희 아나운서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손석희 아나운서를? 네, 하루에 일과를 거의 손석희. MBC 아나운서. 박사 1년 차 동안 그 일을 계속 하는 저를 발견하고 아, 내가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구나. 아, 이럴 바에는 몸도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아, 그러면 혹시 그때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좀 항공우주 쪽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던 건가요? 그게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아... 재입학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게 3년 안에 다시 입학을 해야 그 지금까지 밟았던 가능합니까? 과정이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3년이 이미 지나는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다녀오질 않았어서 군필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입대를 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이스트는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다 전문연구요원에 바로 편입이 됐어요. 아... 3년 동안 연구를 더 하면 이제 군대는 이제 면제가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아 그럼 이미 그 아나운서 시험을 보려고 결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래 공부했던 곳으로 돌아가기가 힘든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해군 장교를 들어갔거든요. 네. 해군 기술연구소라는 데 연구를 하면서 근무를 해서 한자 능력 검정 시험,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을 땄고 그다음에 매일 1면부터 32면까지 신문을 소리내서 읽고 아. 장문을 하루에 한 편씩 쓰고 네. 여유 있는 남은 시간은 다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3년을 지냈는데 사실 아나운서 시험이라는 게 총 5차의 시험을 보는데 1차가 카메라 테스트입니다. 카메라 테스트는 뭘 보냐면 그냥 카메라 앞에서 주어진 원고를 한 30초에서 1분 내로 읽어요. 그럼 그거를 화면에 비친 모습과 그 소리만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네. 그걸로 합부를 결정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카메라 1차는 준비 안 하고 그냥 다 나머지만. 아, 1차를 네. 통과해야 되는데 2, 3차를 좀 준비한 그쵸? 거니까. 그렇죠. 2차만 계속 준비한 거예요. 필기 뭐 이런 거. 네. KBS 시험을 제대를 앞두고 봤는데 1차에서 떨어졌어요. 아... 1차에서 떨어졌는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전 MBC를 갈 거니까. 아. MBC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MBC 시험을 봤어요. 이제 그때는 제대 아마 하고 나서였을 거예요. 직후에. 그래서 처음으로 막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데 가서 이제 받고 예, 갔죠. 1차에서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말 충격이 오더라고요. 아, 3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때 3년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을 그 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재능을 높게 쳐주는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하필 그 공부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늘 그거에 합당한 결과물을 운 좋게도 매번 얻어왔고 1차에서 두 번 떨어졌을 때 처음으로 충격을 받고 아, 보상을 받기가 더 힘든데 나는 그동안 계속 보상을 받아왔구나 한 만큼 그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겸허해진 시기가 왔던 것 같고요. 바로 다음에 2월에 TV를 보는데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신입사원. 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거. 네. 그때 저희 조의 담임 멘토가 나경원 선배님. 아, 어이 또. 아, 그랬어요? 네. 오, 나경원 씨가. 네. 막상 이렇게 또 아나운서에 합격을 하시니까 저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 그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주변에 아시는 친구분들께 문자 투표해줘. 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친구분들이 이제 다 다시 연락이 오는 거죠. 축하한다. 둘이 아들 됐다. 예. 너무 설렜고 예. 와 내가 이걸 하는구나. 그 긴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설렘이 있었고요. 아니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가 되셨는데 갑자기 또 변호사 시험을 봐요. 네. 야, 근데 그것도 참 이거는 또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사 프로그램을 되겠다. 하고 싶은데. 야. 그러면 법을 공부하면 시사 이슈를 전달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와.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몇 년도에 그걸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시작은? 2016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시험 리트라는 시험을 보고 부산에 내려가서 2017년 1년 다니다가 이제 로스쿨에 다니시다가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복직을 해서 2년 다니다가 다시 공부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또 내려가서 2년 더 공부하고 사실은 저 이전에 7명 정도가 로스쿨을 이유로 휴직 신청을 했는데 다 반려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돌아와서 계속 일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걸 어떻게 보장을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저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인사부에서는 안 된다. 아. 당시에 저희 황선숙 선배가 저 익숙하게 듣는 네. 이름입니다. 그 인사위원회 위원분들을 한 분씩 찾아가서 한 분의 2시간 정도씩을 설득을 아... 승훈이는 진짜 옵니다. 야... 승훈이는 약속하면 오는 애입니다를 확 설득을 하셔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다 이렇게 아 수고하셨고 예, 보는 눈이 이미 그냥 허락을 하시는 허락을 하는 듯한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예, 그렇게 받아서 갔기 때문에 2년 뒤에 복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말씀을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고 그 한 번 안에 무조건 합격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죠. 너무 미안하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30분을 뺀 나머지 시간을 모두 공부를 했대요. 그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변호사 시험 합격하던 날 네. 어떠셨습니까? 제 이름이 딱 보이는 순간 가장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생각이 제일. 이게 저 오승훈 아나운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전에 수학 정석을 풀었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헌법책을 본다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헌법책을 봐요? 아 옛날에는 이제 그 수학 문제 풀 때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다리 떨면서 이렇게 계속 풀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회사에 정석책을 갖다 놓고 풀었어요. 그냥. 근데 진짜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고민을 떨쳐버리는 수단. 이제 변호사 합격하고 난 이후에는 근데 헌법책을 제가 판례집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집중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또 뭐 공부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있거나 목표가 또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변호사 일 같은 것들은 국선 변호인을 신청을 해서 뭐 1년에 한두 건이라도 형편이 어렵다거나 이래서 변호인이 선임 못하는 그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회사의 허가를 받아서 그런 분들을 좀 1년에 한두 건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입사하기 전부터 아나운서를 생각한 이유가 된 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아,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변 지식도 굉장히 네, 또 넓으시니까.